우리가 뭐 어디까지 했죠? 전세권까지 했나요? 아, 전세권 한 차례네요. 자,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요? 전세권을 보는데요. 먼저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 144. 144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요. 페이지요. 문제 페이지 151이요. 그렇죠?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양에 비해서 지금 요즘 최근에는 뭐가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유치권에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작년에는 유치권에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유치권에서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이 담보문권에서 유치권하고 저당권 중에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지금 계속 2년 연속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전세권은 딱 한 번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전에는 전부가 다 전세권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하고 약간요. 이제 판례 유형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주죠. 이 1억을 말한다.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있죠. 갑의 건물이에요.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플러스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물건이죠? 용익 물건이죠. 그래서 용익 권능하고요. 담보 물건이죠. 우리는 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용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전세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에? 타인.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뭐란다? 점유하죠.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요,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MT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MT? MT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여러분 HOT 그룹 알죠? HOT. MT 가면 돈 얼마씩 내야 돼요? 5만 원 내야 돼요. 5만 원. 알겠죠? HOT를 얼마 내야 돼요? 한 20만 원, 25만 원 내야죠? 알겠죠?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텔 사용료는 5만 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HOT 호텔이죠? 호텔 사용료는 최소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낸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용료를 언제 내는 것이냐?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가 오후 3시에 들어갈 수 있죠? 체크인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침에요, 10시에 체크아웃해야 되잖아요. 3시부터 10시 사이에 내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전세권 봐봐, 전세권. 전세권의 경우는 지금 얼마나 주죠?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1억이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텔이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주죠. 사용료를 주면 어떻게 돼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 못하죠. 끝이죠. 그런데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전세금 줬던 건 다시 반환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금은 사용료도 아니다.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사용료냐? 전세금의 이자. 이자가 사용료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것이 사용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여기요 여기서 전속 중이다. 우리가 전속 중이다 말은 지금 현재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전속 중이다.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는 그 집에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사용료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을 갑한테 줘야죠. 갑의 통장에 그대로 꽂혀 있어야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요, 전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하고, 전세권, 종된 걸래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전세권과 전세금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하면 안 되죠. 그 분리 양도한다는 것은 자기는 전세로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실제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장차가 언제냐? 장차 10월 1일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응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장차 10월 1일 날 전세 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끝나면 더 이상 잠 안 자잖아요. 10월 1일이니까. 그러면 뭐만 받으면 돼요?
전세금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전세금만 양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뭔다?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아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이제 우리 뭐냐?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면 사용료를 줘야 돼. 사용료는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뭐만 돌려받아? 전세금만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자를 뭐라고 한다? 사용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니까요. 자, 전세권은 전속하는 동안, 전속이다. 전속하는 동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지원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용익이란 건 뭐죠? 사용하고 수익이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면 오후 3시에서 그 다음날 몇 시까지? 10시까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은 언제 사용하고 수익한다? 전속기간 동안. 전속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전속기간 동안. 그러면요, 만약에 전속기간이 그럼 만료되면 어때요? 만료되면? 그럼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아침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10시가 되면, 아침 10시가 됐다, 오전 10시가. 그러면 당연히 기어 나와야 돼요. 프론트에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렸다 기어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그거 그대로야.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 말소 등기.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프론트가 전화가 오기 전이라도 당연히 기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하는 동안 3시부터 10시까지 잠을 자는데 10시가 되면 알아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끝났으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만약에 더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료를 더 지급을 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속하는 동안 사용하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만료?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사용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때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을.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전세금은 안 주죠? 안 주니까 뭐란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 이것을 뭐란다? 담보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전세권 양성은 용익물권이잖아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권이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84년에 경매권 양식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원래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전속하는 동안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를. 그런데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할지라도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전세권이 있는 곳으로 봐. 그런데 전세권은 사용수익이니까 잠을 못 자는데 그럼 무슨 전세권이 이렇게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담보권능의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요. 너 뭐하니? 나 전세 살아. 나 전세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현재 전속기간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세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그랬을 때 그 전세는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만 뭐라고 한다? 담보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해주죠. 그럼 더 이상 뭐 담보권능이란 말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이걸 먼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전세금 1억을 줬어.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설정자.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죠. 전세권자. 그런데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혹시 이런 거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말 들어봤죠?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금 대출해 준 거죠? 그럼 전세권 담보대출은 뭐예요? 전세권? 전세권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은행에다가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해 전세권이 전속 중일 때를 얘기해. 전속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겠죠? 이때 저당을 잡을 때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 여러분요, 담보권능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끝났을 때 담보권능이라고 그랬죠?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전속 중이죠. 전속 중. 그래서 여기요, 여기는 은행에서 저당권, 근저당을 잡을 때는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가 돈 거죠? 담보를 잡는 거죠. 왜? 존속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얘기해. 왜?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은 어떻게 하냐? 담보 권능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뭐를 한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뭐를 한다? 다 용익권능이다. 그런데 용익권능 어때요?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속 기간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당연히. 당연하게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당연히 소멸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저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요? 돈 1억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뭐죠?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 만료가 되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그러면 설정기간은 원래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전세권자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한테 갑이 전세금을 반환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놈이 돈을 받아서 원래는 A한테 갚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다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A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 돈을 자기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근저당권자는 이 전세금 위에다가 먼저 갑한테 먼저 이 갑이 을한테 지급하기 전에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를 압류 압류라든가 추심 명령이라든가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제3자 은행한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우리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뭐란다? 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만약에 제3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났는데 압류가 아직 없어. 압류가. 그러면 일단 기간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전세권.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전세권에서 약간 어려운 분야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별것도 아니죠. 자, 보면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을 해요. 전세금.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요. 그래야지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뭐란다? 목적물의 인도인데요. 판례가 뭐냐?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인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이 전세금은 금전에 하나인데요. 금전. 그래서 반드시 기존의 채권 있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금을 준 자를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하고 전세금을 준 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돼.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자가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가? 알겠죠? 다른 말은 뭐냐? 제3자.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자 갑, 기존의 전세권자 을, 그 다음에 제3자 병, 이 제3자 병, 이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세금을 준 사람이 전세권자가 돼야 돼.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합시다.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전세권을 보면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등기, 전세권을 등기하니까 말소 서류를 줘야 돼. 말소 서류. 이게 중요해. 그래서 판례가 뭐냐. 을이 목적물을 인도해서 이사를 갔다. 이 말이 이사? 갔는데 등기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이사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이란 말은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말은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고, 이행지체가 아니다 말은 다른 말로 지연이자를 좁히려고 없다는 것이고, 지연이자를 좁히려고 없다는 것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을이 가백이요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서류를 안 주죠. 그러면요 갑은요 을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줄 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도 없고 경매를 당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경매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리? 을이 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걸 써가지고 이 갑을이란 상대방을 어떻게 받들인다? 이행지체.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한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때 뭐라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즉 을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나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이 항상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이세요.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3층짜리가 다 갑의 거예요. 그런데 3층에만 을이 전세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물 전부, 뭐죠?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는가? 나머지 부분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3층만 전세 살아. 갑집인데 1층은 A가 살고 2층은 B가 살고 있단 말이죠. 나는 3층만 전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안 줘?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 즉 3층만 경매를 해야 되느냐? 나머지 1층이 또 경매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 사람이 누구냐? 을이죠. 물건은 뭐냐? 물건은 3층이죠. 3층을 지배하죠.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을 뭘 하냐?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해. 그러니까 내가 3층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3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러면 3층만 경매하려면 일부를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부를 경매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처럼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것은 구분 소유.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우선 면제 봐봐. 이 건물 전부가 건물 전부에 매각된 건,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이 건물 전부에 매각되면서 뭐를 할 수 있냐?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라고 하는 말은 전세금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갑의 재산이니까, 갑의 재산이 경매가 됐으니까 그럼 다 갑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돈 중에서 내 돈 내놔라, 전세금 내놔라. 이것을 우선 변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죠. 경매를 청구할 때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때는 그 일부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 받을 때는 건물 전부에 매각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건물이 이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이 일부가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일부가 멸실. 그런데 이 일부가 멸실한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지진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멸실된 경우 있고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 3층이죠.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분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세금으로 전세권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 부분만 일단 전세권을 소멸하다 보니까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또 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잘못했잖아요. 전세권자가 잘못한 경우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는 또 뭐냐면 비용이 문제지, 비용. 이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청구 못하고 유익비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그럼요, 특히 여기 필요비 있죠? 필요비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필요비도 말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전세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집을 관리한다? 전세권자가 집에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 된다. 유익비는 그러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양도금지 특약을 하면 뭐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물건은 양도금지를 특약하면 안 돼요. 다른 모든 물건은. 그런데 참 신기하게 딱 하나. 전세권은요, 뭐 할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세권이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 전세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전세권은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에서 본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있죠. 여기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느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규정. 법규정에는 없어요. 근데 판례가 토지 전세권에서 판례가 인정을 해. 판례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하고 임대차에만 있어. 그래서 법에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갱신을 안 해주면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법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것이 없으니까,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도 전세권에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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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전세권하고 지금 먼저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것을 한번 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형, 우리 이렇게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항상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1억을 줬어. 그런데 중간에요. 중간에 건물의 소재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금을 병에게 반환 청구해. 병에게 반환 청구래. 왜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냐?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세권자가 설정자 갑이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해. 동의 없이 땅 건물 주인할 때 묻지도 않고 전세권을 자기 멋대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가? 자기한테 묻지 않고 양도했죠?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임대차.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란 말이죠.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에서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를 할 때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러면 병이 등기라면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죠. 그러면 적법한 전세권 양수인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넘겼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동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냐?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 책임을 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권은요,
우리 하면 전전세를 막 전전세. 전전세는 뭐예요? 전전세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전세를 있다가 다시 또 병을, 을이 또 병한테 주는 거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이라고 하죠? 전세권이고 을하고 병을 뭐라 한다? 전전세라고 하죠? 이 전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를 좋다고 해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전세는 전세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범위라는 것은 뭐냐? 전세금하고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어떻게 한다? 전전세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전세금이 1억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일이다. 그러면 전전세도, 전전세금도 1억을 넘을 수 없고 10월 1일을 넘을 수 없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대차 있죠, 전대차.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은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전세의 경우, 전전세는요, 이 병은 갑에 대해서 의무도 없고, 뭐도 없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임대 전대차하고 차이점이에요. 전대차는요, 동이 있는 전대차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로 봐, 양도. 이러면 양도란 말이에요. 전세권의 양도. 양도라고 하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집을요, 집을 1억 원짜리 집을 샀어, 우리. 우리 샀어. 그 우리 이걸 병한테 넘기고 싶어, 병한테. 병한테 넘길 때, 1억에 넘겨야 돼요? 1억에 샀어요? 1억에 꼭 넘겨야 돼? 아니요. 9천에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1억 천에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똑같다, 이 말이죠. 전세권도 양도를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해가지고 그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10월 1일까지라 해서 10월 1일까지의 범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요, 이건 1억이고, 이건 10월 1일까지인데 이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요, 1억 천을 할 수 있고 전세금은. 그 다음에 기간은요, 11월 1일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상간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양수인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양도다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요, 전전세가 가끔 이제 가끔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전세가 전속기한을 벗어나냐 벗어나야 하느냐 고민하지 말란 말이죠. 전전세란 것은 내가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얘기해. 우리가 항상 전세는 언제나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전전세도 반드시 전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그런데 전전세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세금의 범위를 넘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하고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병한테,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주고 을은 병한테 전세금을 주면 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168번 보세요. 151페이지. 168번. 1번. 법정이사권이 성립한 후에도 토의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 이게 한번 우리가 풀었는데 봐. 우리가 점유한다는 말이 뭐냐? 점유. 점유라는 것은 배타적 지배라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라는 것은 뭐다? 지배다? 그것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있죠? 이 임차권들은 뭔다? 이것들은 다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 그러니까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없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봐.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병, 정이라고 해봐. 을한테요. 을한테 이 토지 전부를요. 지상권을 줬어. 지상권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 또 이렇게 병한테 또 이 위에다가 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을이 이미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을이 이만큼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베타적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독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지상권을 주고, 또 여기다 전세를 일부에다 전세,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만큼만 나눠가지고, 여기는 을한테 지상권을 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일부를 해가지고 여기는 병한테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한테 주고, 정한테 임차, 임대차를 주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일부씩, 이렇게는 줄 수 있어도, 땅을 전부 다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겹쳐가지고 또 다른 일부분이라든가 전부를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린 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배타적 지배라니까. 그게 뭐냐? 점유라고 하는 말의 가장 간단한 뜻은 혼인신고를 얘기해, 혼인신고. 여러분, 여자들 봐봐. 여자들하고 여자가요? 한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둘이 사귀어요. 근데 얘가요? 얘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 야, 가서 고백 한번 해봐. 얘기하잖아요. 네. 왜? 골키퍼 있다가 안 들어가? 아직 얘는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골키퍼가 있어도 언제까지, 뭐죠? 언제까지요?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혼인신고 된 여자한테, 오, 저 여자 괜찮은데? 야, 한번 들이대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요. 아, 원래는 들이대고 있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어? 어? 그게 바로 뭐냐?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점유하고 있다. 그 집 남자가, 한 남자가 점유하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하고 있다? 베타죠? 지배라고 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네. 일부 다처제라든가, 어? 일처 다부제는 가능하죠? 네. 알죠? 그런데 일부 일처제를 근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상, 법리상으로, 윤리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실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1번. 법적 이사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저 법적 이사권은 전부 안 돼, 전부 안 돼, 전부. 네. 알겠죠? 자, 전부를 안 된다. 왜? 배타적 지배니까 안 된다. 2번,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 줄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아니고, 기존의 채권 박스에, 기존의 채권 박스에,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3번, 전세권의 법정 갱신, 이거 하나 빠졌네요. 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전속기간이라는 걸 안 했네요. 이런 봐봐, 여기 이러면요, 이러면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여? 천장이 보여. 천장 머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뭐가 있다? 최장 전속기한이 제한이 있다. 몇 년? 10년. 10년 이것을 최장이 제한이 있어. 최장이 연장하면 10년의 범위 안에 있어. 그런데 여기요 토지는요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10년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최소 1년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전세는 최소한 1년에서 10년까지. 만약에 15년까지 해줬다? 기분 좋아서? 오, 너 당신 마음에 드는데 당신 15년. 그러면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10년까지밖에 못 삽니다. 15년, 10년을 넣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은 1년, 토지는 0, 토지는 0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그런데요, 이 건물만, 건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건물은 최단 전속기간 보장이에요. 최단.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나와. 최장과 최단이 둘 다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건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최장과 최단이 둘 다 규정되어 있는 거. 둘 다. 뭐밖에 없어?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은요, 건물에만 또 뭐가냐? 건물에만 법정 갱신이라는 게 있어. 법정 갱신. 건물에만 법정 갱신. 건물에만. 다른 데는 있어? 없어? 없어. 건물에만 법정 갱신이 있어. 법정 갱신이 뭐냐? 설정자가요. 설정자가 6월에서 1월 사이에 뭐 집주인이죠? 네. 전세금을 올려달라거나 뭐 나가라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1월 전까지. 그러면 뭐란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하고 똑같이 다시 기간이 연장이 돼. 그런데 법정이란 말이 뭐냐? 법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몇 조로 한다? 187조.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웠죠? 네. 법률행인 186조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의 규정인 187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 갱신이 되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법정에서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은 전하고 다 똑같아. 다른 것은. 전세금이 3억이면 3억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전속기한이 5년이었어. 5년.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5년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 각 당사자, 전세권자는 설정자는 언제든지 나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언제든지.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기간이 끝났는데 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진행되고 다시 연장이 된 거예요. 그걸 법정 갱신이라고 그래. 그럼 어떡한다?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나가. 그럼 6개월 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나갈래?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는. 그건 임대차와 다르다고, 이게. 그건 나중에 임대차는 또 나중에 설명하고 이것은 이제 기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 줄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옆에 봐봐.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거기만. 등기 없이도 거기까지만. 거기만 줄고 가장 중요해. 등기 없이도가 바로 두 번째 줄.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자. 항상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항상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대항력. 이렇게. 4번.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줄거, 줄거,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줄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써.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라는 것이 뭐냐?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전세금 뭐죠? 돈이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이 전부가 다 경매가 되면 그 전부가 전세권 설정자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매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를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의 일부만 전세를 하죠. 경매를 할 때는 일부만 전세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돈은. 돈은 그 사람 재산 전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가 경매되면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란 말은 전세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돈 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5번 장례 전세권 소멸 출고. 여기죠. 여기 봐봐. 여기 원래는 전속증은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말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줄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줄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권 분리하면 그때 양도할 수 있다. 키워드만 딱 보면 돼. 키워드만 다 읽으면 여러분이요. 두 장 있다 보면 두 장 암기하면 내 지진나. 알겠죠? 자, 169.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 옳은 설명 1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뭘 했다?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자 그럼 봐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 됐죠? 네. 동의 없이. 네. 우리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죠? 네. 자 줄고 갑의 동의 없이 줄고 전세권을 양도. 적법 불법. 적법.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누구한테?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 있죠? 네. 지금요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갑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네. 그런데요 만약에 을은요? 을은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뭐다?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돼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네. 불가항력인 것은 왜? 자기는 내 뭐죠?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전세를 줬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그것을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해. 니은 을은 전세권 전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또 나왔네. 전속 중에도 전속이 장래 전세권 소멸 장래.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권 소멸한다는 말은 더 이상 잠을 안 자죠. 뭐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뭐 한다? 처분할 수 있다. 조합 분리해서. 그래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것 전세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건물을 병에게 또 양도네? 갑이 이제 누가? 우리가 지금 1번에서는, 기억에서는 전세권이 양도됐죠? 3번에서는 뭐가 양도했어? 건물,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전세권은 항상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죠? 네. 등기가 돼 있다는 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한다.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병이 부담한다. 그 말은 을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이렇게. 을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이렇게. 니을.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봐봐.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니을을. 니을. 니을은 여기서 어디를 지금 얘기해? 여러분, 채판을 쭉 한번 봐봐. 온 동네 다 써놨으니까. 채판을 쭉 보면 어디를 지금 얘기해? 어디를?
칠판 쭉 보라고. 어딜 얘기하냐고. 어? 아니, 여기서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어? 손 한 대를 얘기하고 있죠. 손,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하고 있잖아요. 전세권 위에 저작권 있죠? 그런데 전세권에 전세권이 만료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 위에 있는 저작권 대상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작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자신의 권리 행사한다. 만약에 저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자, 볼까요? 병의 저당권을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 실행할 수 없냐? 줄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 줄고 기간 만료로 소멸 그다 써.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당연 소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봐. 지금 여기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아마 이것은 정답이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 하나는 틀릴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어? 이게 문제죠. 뭔가 하나는 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어떡하냐. 자기 사람들 하나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아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어? 그 에너지가 거기 가죠. 자, 170번은요. 옳은 것은 건물 전세권. 최단 몇 년? 최단. 1년. 최단 1년 플러스 최장 10년. 최장 10년. 자, 2번. 전세권자의 피로비상환청구는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걸 전제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전세권자 줄고. 전세권자 맨 앞에. 써, 했어요? 써, 거기다가 선의 점유자. 전세권자는 선의 점유자예요. 전세권자는 선의 점유자. 했어요? 선의 점유자 했어? 이퀄 과실 수취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전세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럼 봐봐. 내가 방이 네 칸 있어. 방이 네 칸. 두 칸밖에 안 써. 두 칸이 남아. 한 칸은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받죠. 그걸 뭐라고 그래? 과실이죠. 과실. 네. 그러면 전세권자는 과실을 수취한다니까.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걸 전제한다 그러면 틀렸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언제나?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 아직 여러분요. 이걸 안 배웠는데 봐봐.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배웠는데요. 일단 그냥 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걸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B가 C. 이건 전세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매가 이 집에 경매가 딱 되면 을이 경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그럼 어디가 있어? 여기 어디가 있어? 여기 1번 있네? A. 여기 어디가 있어? C 있네? 두 개죠? 둘 중에서 최선순위가 몇 번이에요? A죠? A가 말소 기준이야. 그러면 A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경매가 되면. 전부가 다 소멸해. 전부가 다.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또는 소재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세권자 B는요? 전세금 1억을요? 1억을 경매 대금에서 받아가야 돼. 이 을한테, 경락받은 을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요. 경락인에게 마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경매보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매보험에서 여러분들 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경매보험 가서 80만원 주고 경매 배우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법원 가서 경매 학원 가서 경매 보는 사람이 알겠죠? 나한테 8만원만 갖다 줘. 알겠죠? 그럼 돼. 그러니까 뭐냐? 이걸 배우는 거야, 가서. 그리고 이런 유치권 가서, 유치권. 법정 지상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똑바로 설명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자, 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했죠? C하고. A가 뭐다? 전세권이죠? 전세권이고, 여기 뭐다? 저당권이죠? 여기 C는요? C는요?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 B가 있고, 뭐가 있어? C가 있죠. 제일 위에가 어디예요? B. B가요? B가 뭐가 되냐? 기준이네. 그럼 B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B 이하는 다 소멸해.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멸해. 그런데요, 최선순위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락을 받은 경락인. 이 병이, 그건 뭐냐? 병이 인수해.
그걸 병이 인수한다. 인수주의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럼 1억 원을 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 그냥 경량인이 책임진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건물이 내가 5억짜리 해봐. 5억짜리야. 내가 생각할 저 건물은 5억 정도 가치가 있어.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를 5억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사는 꼴이 돼? 6억을 줘, 6억. 그러니까 경매가 딱 5억부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참아줘야 돼. 그러면 보통 한 20%가 뭐냐, 경매가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아무도 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면은 또라이부터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번 경매가 유찰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할 때는 20%가 공제된 상태에서 스타트가 돼. 얼마에? 4억에 시작한다. 그때 들어가야지. 여기는 내가 5억이라고 생각한다. 5억이라고. 그럼 나는 얼마에 들어가야 돼, 경매를? 5억에 들어가야지. 왜? 책임질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책임질 게 없으니까 여기는 피 터져. 그러니까 5억부터 스타트가 딱 됐는데 5억 100만 원, 5억 1000만 원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경량이 된다니까. 왜? 건물은 좋아. 건물이 좋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실거래가는 한 5억 한 3천 정도 하는데 왜 5억이 나왔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최고다 실거래가 5억 3천이면 한 2천 정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이, 더 높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 건물은 감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요, 감정평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가서 현장 가서 꼼꼼히 다 시장조사 했단 말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도로가 새롭게 개설됐는지 안 됐는지. 그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거기에 뭐죠?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그러니까 5억에 시작해도 5억 천에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런 거 한번 딱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요즘 부동산 열풍인가 봐. 열풍이 아니고 그 사람은 현장 가서 다 보고 앞으로 이걸 샀을 때 얼마가 더 뭐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떤 또라이가 5억이 나왔는데 5억 천에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경매가 되면 이런 경우 경매가 유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매 사이트에 보면 뭐 어느 아파트 뭐 유찰률이 뭐 35%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몇 퍼센트 돼 있단 말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 이런데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 당연히 유찰이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매가 됐을 때 유찰되냐 안 되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자꾸 경매 정보지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지역은 인천 지역은 유찰률이 많더라. 아 그럼 인천은 부동산 안 좋은가 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가는 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국민은행에서 누군지 모르겠어. 그 부동산 하는 사람 TV 가끔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서 얘기한 거 보면 동네 바로 옆에 사는 부동산 하는 아저씨보다 못해. 말하는 수준이.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그래. 뭐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 얘기를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 왜냐면 전혀 부동산 흐름을 몰라. 뭐죠? 국민은행 같은 데는 부동산 매크가 있어가지고 각 중개업자들한테 월요일이나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가격을 올리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딱 입력되면은 여기에선 거래가 얼마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증포, 폭락, 등락 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딱 나오겠죠. 금방금방.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 애들은 뇌가 없는 애들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는 봐봐. 여기 보면 말소기준권리 있잖아요. 말소기준권리 보면 여기 보면 나는요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지 무식해도 급수가 있거든요. 무식한데. 급수가 있는데 그건 등외.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국민은행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한번 들어봐. 여러분 여기하고 맞나?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럼 어떻게 맞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 보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하죠. 저당권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있으면 언제나 전세권을 소멸한다거나 언제나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소멸한다? 틀렸어. 뭐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다 굳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죠. 이제 딱 간단하게. 말소 기준 위에 있는 전세권.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만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인수지.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이하에 있는 전세권은 뭘 한다? 전세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다가 여기는 또 하나 이렇게 벌려놨느냐? 전세권도
이 선순위는 원래 소멸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 그러면 소멸을 해. 배당 요구한단 말은 나 돈 내달라 이 말이지. 나 나갈 테니까 돈 내달라. 알겠죠? 배당 요구라면 소멸을 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인수주의. 그 밑에 있는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소멸주의. 알겠죠? 선순위여도 배당 요구라면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4번.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줄과 불과 학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 왜요? 왜요? 그러면요. 거기를 줄과 불광역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 줄 것이고 4번의 맨 앞에 보면 전전세 임대의 자유, 자유 거기까지만 줄고 자유 동그라미하고 설정자의 동의 X. 집주인 동의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불강력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일부가 동그라미 전세권자의 과실,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멸실한 과실로 멸실을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써.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그 옆에 와봐. 썼어?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거기 줄, 거기 박스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했어요? 자, 됐어. 거기다 써. 불가항력으로 멸실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멸실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멸실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뭐를 해? 소멸한다. 불가항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가항력. 그것은 그러니까 말이었대, 말이. 두 가지를 그냥 짬뽕 시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불가항력이면 그 부분은 소멸하죠? 네. 여기. 기책사, 책임 있는 사이로 하면 뭐 한다? 손해자 책임을 지죠? 근데 지금 뭐를 했어, 지금. 불가항력,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이로 그 부분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소멸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반절로 나눠가지고 쓰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1번. 전속기간.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 제한 줄고 10년. 10년. 없다. 틀렸죠? 토지 전세권은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무조건 몇 년을 본다? 1년. 뭐가 틀렸어? 토지를 건물로 바꾸라니까. 건물로. 아, 그냥 지웠네. 건물. 건물로 바꾸라고. 전세권자는 갱신청구권 인정 틀렸어. 왜 틀렸냐? 갱신청구권을 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줄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소멸한 것이 아니고,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란 말 빠졌어. 자, 그럼 문제가 아니고 정리.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 소멸 뭐라고 돼 있어? 소멸 뭐라고 돼 있어? 통고라고는 안 돼 있어요? 청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소멸 통고라고 해놨을까? 청구라고 해야 되는데, 왜 통고라고 했을까? 청구라고 하지 않고. 어? 왜 그랬을까? 아,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니까. 어? 그럼 봐봐. 청구란 말하고 통고란 말하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청구는 책임 있는 기책사유. 잘못했을 때 기책사유.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봐봐. 지상권에서 2년의 차임을 연체한다. 소멸 청구를 해. 월세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한다. 소멸 청구해. 의무를 위반한다. 소멸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런데 기책사유가 없다는 말이 뭐다? 전속기간에 정함이 없다. 그러면요, 전속기간, 둘이 계약을 하면서, 전세계약하면서, 그래, 너 우리 전세 들어와?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말은 없어. 그건 나중에 차츰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세로 살면서 잘못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피해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망가뜨렸다거나 무슨 말을 해야지 그게 바로 침해인데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월세 임대차를 봐봐.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너 나가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유예기간이 아니죠. 유예기간. 유예기간을 줘야 되겠어? 당장 나가라 해야 되겠어? 당장 나가라. 어? 유예기간을 주면 안 되죠. 왜요? 두 번 연체했는데 또 연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요. 당장 엉덩이 지어차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울 자리를 마련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전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몇 개월? 6개월. 잘못이 없으니까 6개월. 그걸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통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죠? 전속기간이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전속기간은 정한 것으로 된다, 정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자, 172.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을이요,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 금액에 대해서도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줄고 감액을 청구,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감액.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2번. 을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죠. 전세권은요.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이렇게. 3번. 을은 전세권을 소멸하죠. 전세권을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우선 배제권 줄고 경매시 우선 배제권이 있어요. 알겠죠? 자, 4번은요. 을의 전세권 전속 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인 토지 전세권하고 동일하다. 틀렸죠? 건물. 건물은 최단 1년에서 10년이고 토지는 0부터 10년이고 그러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5번은요. 을이 사망하죠. 을이 사망. 전세권은 상속되고 말도 안 되죠.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은 그건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우리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권이에요. 물권하고 채권은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권과 채권은 상속이 된다고.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소멸한다. 찍. 틀렸다. 이 말이죠. 173. 갑은 을의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봐봐. 그럼요. 갑은 을한테 전세권을 줬는데 갑이 지금 집주인이 지금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을은요.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을은,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이니까. 을 소유잖아요, 이게. 을 소유. 을이죠? 우리고 갑이 지금 전세권자죠? 을이 이거 병한테 팔았다. 집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이제는 누구가 누구다? 갑하고 병이다. 갑하고 병이다. 신소유자 병하고 전세권자 갑하고 전세권은 갑과 병 사이에 동일한 내용 줄 것이고 전속. 3번 병은 전세권 소멸 시 갑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병이. 4번 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그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전세권이 전세권 소유권자가 넘어가죠. 그럼 병만 반환 의무를 지죠. 병. 갑은 을과 병이 아니고 누구한테만 을과 지원 을과죠. 누구한테? 병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아 있는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현재 뭐다? 전속 중이죠. 그래서 전속 중이므로 이렇게. 아까 우리 전세권이 전속할 때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174는요. 용인 물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용인권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거의의 과실을 소실 출고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소실 동남이 소실 소실한 것은 불타버려서 불타고 없어졌다는 말이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옆줄 꺼서 지상권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면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돼. 자, 이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줄거. 이거 항상 뭘 물어보는 것이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뭘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건물을 소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지상권자는 누가 돼? 아, 뭐, 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틀렸어. 두 번째 듣고 때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돼야 돼. 왜?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3번. 전세 목적물이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물 줄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물을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전세권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다. 전세권자. 그러니까 거기 맨 끝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 틀렸다. 4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에 취득. 1인, 1인. 1인이 취득하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도 뭘 한다? 취득한다.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무슨 말이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이상 지료 연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상권 소멸 청구가 인정되고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멸. 상당 기간이 지나야. 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175. 1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봐봐.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이제 보면, 자요. 아, 지상권.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뭐냐? 공작물. 그 다음에 뭐냐면 수목. 수목을 소유해요. 수목을 소유. 그런데요. 아,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그럼 이런 뭐죠? 아파트는 아파트 용도대로. 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이렇게 돼. 일정한 목적.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이란 말은 정의돼서 안정해졌죠. 일정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아무것이나 말이죠. 이 두 가지로 말한다. 목적이 뭐가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권은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농사는 절대로 못 지어. 공작물하고 수목만. 지상권은. 전세권은요, 용도대로만.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아파트가 잠자는 걸로 만약 부상이 됐죠? 네. 잠만 뒤집어 자야지. 거기서 술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걸 용도에 쫓아라고 그래. 자, 이번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목적물 사용 수익 줄고. 아까 말했어. 봐봐. 베타적, 독점적으로 그 말을 점유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줄고 봐요. 독점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줄고, 그 말을 뭐란다? 이퀄 점유라고 그래, 점유.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은 뭐만 점유하냐?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점유하고, 지역권도 그러면 지역권 점유 X.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알겠죠? 지역권은 맞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려. 3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최장과 최단 줄고,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제한. 최장과 최단은 써. 건물 전세권만. 그렇게. 건물 전세권은요, 최장이 얼마다? 10년. 최단은 몇 년이다? 1년. 건물 전세권만.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 동그라미.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맨 앞에. 지상권에 뭐라 한다? 최단 전속기간. 30년점 찍고, 15년점 찍고, 5년. 30년, 15년, 5년. 그것만 되어 있어. 최단만. 뭐는 없어? 최장은 법에 있어? 없어. 그래서 영구무한이라고 해요. 자, 됐죠? 4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줄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줄고. 그것을 말한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인으로 그러면 타인? 타인을 누가 타인을 써? 그다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타인을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퀄? 했어요? 이퀄? 점유매개자. 점유매개자라고 그래. 점유매개자. 이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직접 점유자. 그렇게 한 자? 점유하게 한 자 줘봐. 한 자? 적어하게 한 자? 두 자도 아니고 한 자죠? 한 자가 누구다?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그 사람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맞죠? 네. 5번은요, 지상권은 진로증감이 있죠? 전세권은요, 전세금 증감이 있어요. 네. 알겠죠? 진로증감 증권, 전세금 증감 증권이 있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